데스크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100대 과제가 오는 19일 발표됩니다. 전남 동북권은 광양항 활성화 또 관광 휴양 벨트 조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후속 사업 건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민주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의 운영 방향을 볼 수 있는 국정 100대 과제가 오는 19일 발표됩니다. 동북권 연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전남 8대 공약 가운데 광양항 활성화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양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광양만권 첨단 신소재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입니다. 광양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래서 광양항과 주변 산단의 어떤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의 공약으로 하나 들어 있고요. 서남해안 관광 휴양 벨트 조성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섬, 해양, 습지 등 천혜의 생태 자원과 이순신 호국 유적지를 권역별로 개발하는 것으로 여수 해양 관광과 순천 생태 관광 활성화가 관건입니다. 지역 차원의 개발안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수 순천 광양 3개시 시장은 지난주 국정기획 자문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동북권 7개 사업에 대한 공동 청원문을 전달했습니다. 7개 사업에는 전라선 익산 여수 고속철도 구축과 이순신대교 국가 관리, 수도권 고속철도 SRT의 전라선 운행 등이 건의됐습니다. 100대 과제가 발표가 되면은 3개시가 협력을 해서 각 부처의 세부 실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역대 대통령 선거 때마다 쏟아진 지역 개발 공약. 이번 문재인 정부의 국정 설계도에 동북권 공약이 얼마나 포함돼 후속 사업들로 구체화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